받아 옮겼죠. 지금 그러면 식자재 관리를 어떻게 해요? 장사가 대충 날 줄 알았나요? 다차로 하이패스 톨게이트 필요한 거. 조금씩. 아, 저기 뭐야 그 어? 그거? 아, 손님이 예측이 되니까. 아, 아주 일단 열 테이블 정도만 맞춰주면 조시현 셰프님이 매일 시장 가야 겠네. 바쁘겠네. 열심히 열 테이블 맞춰. 쎄 빠지네. 이거 광고도 쎄 빠지게 돌려야 돼. 아니 30만 원을 업체에다 주지 말고 30만 원을 손님한테 준다 생각하면 되잖아. 그만큼 그죠? 한 뭐 부캐 서비스를 주던지.